최강 퇴마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누가 더 강한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최강 퇴마사 형제 합동 공격? 뭐야, 둘이 왜 싸운 거야? 가자, 함께 무찌르자! 이야! 이렇게 되는 스토리 맞죠? 너무나 기다려온 초대형 빅 액션 피규어. 와우. 기도형과 최강님 여기저기 관절이 접히고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숨어있던 사운드가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무기가 있고 방금 보여드린 뮤비에서처럼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빅 액션 피규어 강님이부터 꼼꼼히 살펴볼게요. 키가 커가지고 한 번에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발에는 이렇게 투명한 발 받침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창공의 테마검 당연히 짠!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뒤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끝까지 우와, 망토가 펼쳐집니다. 멋있죠? 그리고 다시 올리면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접히고 내리면 펼쳐지고 관절 여기저기가 움직이고요. 머리도 돌아가고 무릎도, 어이구 다리가 꽤 기네요. 이렇게 접힙니다. 가슴 부분에 버튼이에요. 물론 CF에서도 보셨죠? 최강 퇴마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사운드를 다 들어봐야죠. 안녕, 난 강림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어디선가 사악한 기운이 테마검을 끼면 나는 천공의 퇴마사 강림이다. 넌 누구냐? 요게 전투 모드래요. 전투 모드에서 강림의 문양을 누르면 천공의 퇴마사가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사운드가 달라져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적을 꿰뚫어라. 수신의 불! 휘몰아치는 생명의 파도로 적을 공격해라. 용속의 물! 태초의 뿌리로 적을 구속하라. 진장의 나무! 창공의 퇴마사가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어, 강림이의 주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흔들어 보래. 어? 오. 꼼짝 마라. 전투 모드에서 흔들면 이런 사운드가 나요. 피규어를 갖고 놀지 않을 때는 그냥 둬도 슬림 모드로 바뀌기도 하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3초 동안 가슴의 문양을 누르고 있어도 슬림 모드로 바뀝니다. 다시 놀 때는 다시 누르면 활성화가 돼요. 이번엔 빅 액션 피규어 기도연이에요. 안녕. 역시나 관절이 여기저기 움직이고요. 이렇게 발판도 있고요. 여기는 팔이 접히진 않고 이렇게 팔이 올라가고요. 고개도 돌아가는데 마스크도 탈부착이 가능해. 우후! 다시 낄 수도 있고요. 사부검도 이렇게 막 휘어져요. 대박이죠? 약간 이렇게 모양도 잡아줄 수 있어. 우와. 근데 주의사항에 과도하게 구부리지 말래요. 아! 어머, 다시 펴. 역시나 기도연에게 탈부착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아, 이 망토가 얘는 뭐 이렇게 쫙 펼쳐졌다가 닫혀졌다가 이런 건 아닌데 재질이 이렇게 펄럭펄럭일 수 있는 아주 고급 재질이에요. 예스! 사이즈가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어요. 일단 검을 빼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여기 귀도 문양을 누르면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강 퇴마사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나랑 나. 왜 다들 자꾸 이름을 물어봐? 좋은 이름이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내 이름이 궁금하다면 좀 더 나에게 관심을 보여봐. 가면서 얼굴이 궁금해? 깜짝 놀랄 텐데. 강림이와 마찬가지로 귀도현도 내가 바로 어둠의 퇴마사 아 깜짝아 귀도현이다 사부검을 이렇게 착용을 하면 전투 모드로 전환이 되고 누가 더 강한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받아 히야 히야 귀도씨 만편분해 뱀처럼 늘어나 사부검이여 히야 귀도씨 현의 선풍! 어? 기도현도 흔들면 사운드가 나오나? 가소롭군 역시 기도현도 3초간 누르면 또 보자고 그리고 아까 뮤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장면을 이번에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시크릿 사운드 모드인데요. 숨겨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죠. 와우. 일단 강림이를 키고 귀도현의 왼손이 강림이의 우측 가슴에 잠깐만, 기억났어.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내 형이었어. 강림이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봉인이 해제되는 장면에 나올 법한 대사가 나오죠.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 당신이 내 형이고 날 구해줬었다는 것.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내가 형을 잊고 살아야 했던 거냐고. 형,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그래, 강림이가 기도현 도와주나 보다. 그리고 이번엔 강림이의 왼손이 헷갈려. 강림이의 왼손이 귀도현의 우측 가슴 이쪽을 탁 치면 강림아, 넌 어디까지 기억난 거지? 어디까지 기억났냐고 물었죠? 아 도대체 둘의 비밀이 뭐냐고요? 네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최강 퇴마사 형제 합동 공격이다. 최강 퇴마사 형제 합동 공격이다. 결국 이게 만화의 결말일 것 같아. 헐. 둘이 힘을 합치는 거죠. 더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최강 퇴마사 형제 빅 액션 피규어 강림과 기도현 자세히 보여드리고 히든 사운드까지 앞으로 몇 회 안 남은 신비 아파트 기도 퇴마사 시즌 다음에 다시 만나 아니 마지막까지 나랑 나와 함께 장난감 콘텐츠 상황극 콘텐츠 퀴즈 콘텐츠까지 함께해요 AR 카드까지 빨리 나오길 기다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나랑 나랑